대구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의 협력을 요청하는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시에 송년 모임 또 해맞이 등 사람들 간의 이동과 접촉이 잦은 계절적 위험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10인 이상 모임 행사 피하기와 마스크 쓰고 범시민 운동 강화, 집에서 연말 연시 보내기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의 연말 행사를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민간 행사도 취소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단체도 정규 행사만 열도록 하고 참여 인원은 좌석수의 3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아 열리는 종교 행사는 정규 예배를 포함해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시민들의 방역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은 이보다 더큰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냅시다. 대책위에서는 마스크 쓰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인적인 모임 자제와 필수 활동의 다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에 집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